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도.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이 뭐예요? 성씨. 미랑바카. 몇 년생이에요? 82년생이에요. 엄마는 성이 뭐야? 정, 나라정씨. 정. 나라정?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언니는 미령바. 네. 결혼은 하셨어요? 아니요, 결혼. 결혼 안 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그니까, 남자 있다고 나오니까 하는 얘기야. 그 사람은 성이 뭐야? 김? 김? 네. 몇 살? 동갑이에요. 사람이. 일단 언니 점을 봐줄게. 언니는 네. 부모가 있어도 비빌 언덕이 없어. 언니가 부모가 있어도 비빌 언덕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가장이 돼가지고 식구들을 거느려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해줘야 되고 그래서 네, 맞아요. 언니는 마음의 짐이 좀 많이 무겁다고 나와.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언니네 집안에 내려오는 만신말명 뚜렷하게 있어. 박시편에 항아리라도 모셨던가. 어? 불쌀 조상불쌀머니래. 이런 얘기 뭐 들어봤어? 잘 모르지. 미량박시편. 어? 그 근데 저희가 제가 원래 기독교인인데. 아니야. 원래 기독교 아니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에 더 가까워요. 이 문화에 가까운 게 아니고 단지로라도 모시고 무당이라도 있었고 그랬던 집안이래. 아. 직구석을 보자면 풍지박산이 났어 지금. 맞아요. 니 따로 나 따로 다 따로 국밥이야. 어? 근데 할머니가 하는 말은 뭐를 업단지를 없애버렸대. 그런 거 모르지? 네,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이 원래 언니네 집안은 이런 거를 믿고 무당갈씨 안 하고 조상대고 잘하고 맞아요. 항아리 모시고 맞아요. 이랬던 집안인데 맞아요. 그랬던 집안인데 이런 거를 종교를 바꾸고 나서부터 언니네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니 따로 나 따로. 그리고 부모가 있어도 부모의 그늘이 없고 비빌 언덕이 없고 네. 나 스스로 내가 가족들을 거느려야 되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남자친구를 보자면 이 남자친구가 언니를 많이 쫓아다녔나봐. 어? 이 남자친구가 언니를 많이 좋아했었대. 근데 지금은 언니를 좋아하는 마음 내가 보기엔 없어.
그냥 정 때문에 있는 건지 의리 때문에 있는 건지 언니 옆에 붙어 있다 그래. 그래서 언니를 보면은 어디 기댈 곳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제 느껴지지가 않아. 이 사람이 언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계세요? 부모의 그늘도 없고 형제의 신에 언니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없이 언니는 외롭게 지금까지 잘 살았다? 버텨왔다? 그러다가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남자친구가 짜잔하고 태어나서 나타나서 사랑한대 언니한테. 그리고 좋아한다고 막 쫓아다녔어. 어? 그러니까 뭔가 활력이 되고 어? 뭔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 막 그랬었어.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둘을 보면은 그냥 뭐라 그래야 돼? 한 70먹은 부부 같아. 맞아요. 그래서 언니 마음이 많이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고, 언니 뭐 이동하려고 하거나 뭐 집을 이사를 하거나 이동수가 들어와 앉아 있지만 이상하게 그 이동이 자꾸 빡개가 나. 안 된다고. 네, 안 그래서 언니의 고민을 보자면 이동수지만 제자 입장에서 보자면 언니네는 심벌전이 내려와 앉아 있어. 안 그래도 미량박씨라고? 네. 뚜렷한 선상도 없네. 병고이들이 딱친 사람이 있대. 병고이들이 딱친 사람이 있대.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약을 써도 들어먹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저. 언니? 무슨 병에 걸렸어? 제가 암. 암이요? 네. 무슨 암? 아, 자궁 문방. 또 자궁 문방도 있고. 아프게 몇 가지 있죠. 언니가 명은 길게 갖고 태어났거든 원래. 어? 명은 길게 갖고 태어났는데 병고이들이 닥친 사람이 있다라는. 근데 언니 말고 하나 더 있어. 엄마. 치매. 치매? 약을 써도 어? 아니 그 약을 써도는 아닌데 잘 지금 버티고 있긴 해. 그러니까 버티고는 있는데 완치되는 병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봐봐, 그러니까 지금 저예요라고 했지만 여기 옆전에서는 둘이라고 나와. 둘이라고 나오는 거는 언니 말고 아픈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야. 또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완치도 아니고 그냥 약을 써도 그냥 이렇게 버티는 거지. 네. 완쾌까지는 아니라고 나오고, 언니를 보자면 사실은 명은 길게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는 언니가 자꾸 아프면서 칼을 대던가 약을 쓰면서 이러면서 명을 자꾸 이어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 혹시 정씨 엄마가 언니 원래 날라 그랬대? 아니야. 그치? 언니 뱃속에 있을 때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많이 듣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래. 엄마가 언니 안 날라 그랬대.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그런 얘기 듣고 자라가지고 언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래 할머니가. 그리고 이동은 잘 안 될 것 같아. 이동이 뭐야? 이직이야 뭐야? 투잡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고. 집에서도 어떻게 나가려고 했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사세요? 아니요, 지금 살고 있는 여자분이요. 남자친구? 이 사람 언니 안 좋아해 지금. 언니 되게 마음 험하지? 그쵸? 어? 이 사람이 언니한테 요즘 뭐 사랑한다는 둥 어쨌다는 이런 마음 표현해? 예전 같지 않아. 맞기도 하고. 이 남자한테? 이 사람이 언니 안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저한테서 다른 사람. 언니한테서? 다른 사람 보이고. 원래 결혼을 하려고 살림을 하신 거예요. 제가 또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랑 같이 있어서 뭐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 아이는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려다가 엄마가 막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지금 전체 다 난리여가지고 니 따로 나 따로 국밥이래요. 네. 잠깐만요. 있잖아요. 봐봐요. 언니가 내가 보기 이 사람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뭐 이렇게 했었어요 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사람은 언니를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뭐 이런 얘기는 솔직히 전 볼 때 하는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예전만큼 언니한테 행동을 그렇게 하진 않아. 네. 좋아할 때처럼 따라다니지는 않아. 오히려 함부로 했으면 했고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하지를 않는데 언니는 그렇다고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서 벗어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서 붙어 있는 경우야 지금.
어? 그러다가 있지. 그러다가 살아. 그러다 살겠어. 그리고 가려고 해도 못 가게. 그럼. 아니,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생겼다고. 어떻게, 평생 어떻게 살아. 가려고도 많이 했거든요. 이 남자한테 벗어나려고? 맞고, 폭력이 있은 다음에 두 번을 나왔는데. 신고할 생각은 안 했어? 근데 언니도 신고 못해. 갈 데가 없잖아. 어? 형제 집이 됐던, 자매 집이 됐던, 엄마가 됐던, 아빠가 됐던, 어? 누구한테 갈 곳이 없어, 지금. 아니. 언니가 벗어날 수 있는 건 내가 돈 벌어가지고 조금은 방학한 얻는 게 언니 소원이야, 지금. 맞아, 아니야? 맞죠. 그리고 지금 다 부양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이야? 네, 완전 부양. 어떤 부양? 가족들 다? 네. 지금 따로 사신다면서 여기 김씨 아저씨랑 살면서 가족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는 살고 제가.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김씨 아저씨랑 살아 안 살아? 전 살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김씨 아저씨랑 살면서 가족들하고 따로 사는데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거 이 거냐고. 그러니까 전체 다. 아니 언니가 37이고 형제들이 지금 막내가 제일 몇이에요 그러면? 그 막내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90년이에요. 2월 13일 양력이. 아니 그래도 29인데? 네. 근데 걔가 지금 법원에 갈려있어요. 근데 동생이. 그게 해결이 안 나요.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가정 중에 있는데 안 나요 해결이. 모르겠어요. 동생을 보자면 작년에 수의를 입을래 아니면은 수의를 입을래 아니면은 제수복을 입을래 이런 운이야. 네, 맞아요. 그래서 삼재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거고 동생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언니 인생부터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있잖아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엄마가 입동 놓는 말을 엄청 많이 했어. 그게 엄마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입동 놓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지 말아야 될 얘기들까지도 다 듣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 언니가 많이 힘들어. 왜 그러셨대? 그리고 좋겠어. 종교를 왜 바꿨대? 아니 종교를 안 바꿨어요. 아니 원래 내가 얘기했잖아 원래 기독교 아니라고. 네 저는 저는 그게 장애가 있으니까 제가 학교를 원래 특수학교 장애인 특수학교랑 일반 학교랑 같이 봤어요. 근데 장애인 특수학교를 먼저 봤어요.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저를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대요. 지능이나 이런 게 다 괜찮으니까. 지금 대화하는 것도.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뒷바라지만 해주면 얘는 큰일 나니까 불합격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을 쉬고 쉴 때 유치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교회 부설 유치원이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다니게 된 거고. 계속. 네. 언니는 사실은 교회는 맞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도움을 받거나 한다면은 나가라고는 하겠지만 받는 게 없다라면은 내가 보기엔 언니는 안 맞아 기독교 자체가. 저는 나라의 도움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고 받는다고 하면은 나라의 진짜 그 암환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하나 받아보고 나머지는 제가 지금 아이들 후원도 하고 있고 제가 도왔으면 좋았지. 엄마는 몇 살이에요? 이제 60. 근데 53부터 집에서 쥐띠예요? 아니 돼지. 돼지띠? 내년에 환갑이네? 네. 기회세. 아빠는? 아빠도 호적상으로는 아니 환갑이에요. 원래 닭띠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아빠 나이가 하도 공주라 잘 몰라. 닭띠 정류생? 네. 닭띠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만 가족들이 그걸 말을 안 해줘요. 엄마, 아빠, 엄마도 모르고 누나도 모르고 고모도 다 모르고.
있잖아요. 네. 언니네 집을 보자면 이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내 말 자르지 마. 이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언니네 집안에 할아버지가 결혼을 두 번하고 할머니가 결혼을 두 번한 게 아니고 묫자리를 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있나 봐.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언니네 집안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 원인을 알려주는 거야. 이혼하는 게 그냥 단순히 자기들끼리 티격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선산의 바람 뭐 아까 번듯하지는 않다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부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둘이 떨어져 있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대. 네. 그립대. 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후손들도 이혼을 하는 거야. 언니도 이 김씨 아저씨랑 결혼을 한들 잘 살겠냐고. 언니네 집안에 할아버지가 장가를 두 번 간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시집을 두 번 간 것도 아니야. 이 아저씨가 언니한테 잘해주면 모르겠어. 어? 이런 사람한테 시집 간 줄 잘하겠냐고. 잘 살겠냐 이거지.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이동수는 분명히 있는데 잘 안 되기는 하기는 하겠지만 좀 일자리를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은 하고 계시지? 네. 아까 뭐 하나 더 하려고. 하나 더 하려고? 돈 부지런히 모아서 그냥 나오는 게 좋겠어. 언니가 이 아저씨한테 붙어 있는 건 내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어? 언니가 뭐 이 아저씨 좋아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동생 뒷바라지 한다라고는 하시지만 그 동생이 작년에 수위 아니면은 죄수복을 입어야 되는 운이야. 어? 근데 그걸 다 막았는데 그걸 다 막았는데 뭐 지금 관제? 어? 그래 뭐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다 막았어도 29이거든? 네. 그러면 지 앞길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 뒷바라지 해주게? 말씀대로 되네. 아, 감사해요. 동생이랑 가족들이 그 도와달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봐서도 도와줄 수 있다면 제가 알아서 또 도와줘요. 근데 도와달라고 분명히 도와달라고 말은 하는데 다 도와주고 나면 끝이 없는데요? 빚 끝도,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끝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험한 말을 많이 그래도 아니 언니는 누구나 기댈 데가 없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부모도 없다, 형제도 없다, 엄마도 없다, 아빠도 없다. 다 있으면 뭐하냐고. 나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데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재수 없는 말을 그렇게 하고 태어났으니 언니가 잘하고 싶어도 그렇게 잘 되겠냐고 입동 놓는 말을 했는데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애가 태어나가지고 여기 들어와 앉아있대. 할머니가 불쌍해 죽겠어. 그렇다고 언니가 태어나가지고 이쁨을 받기를 했어 뭐를 했어. 어? 언니 누구한테 기대 사냐? 그러니까 남자친구라도 하나 있는 거 초반엔 좀 잘해줘서 언니가 그거에 감동받고 이렇긴 했지만 지금은 얘도 쓰레기야. 다 내다 버려야 돼. 있잖아 오늘 여기서 전보고 나가잖아? 앞으로 친구들한테 10원 하나 빌려주지 마. 도와주지도 마. 어? 언니가 살려면 언니 앞가름부터 해놔. 뭔 얘기인지 아셔? 내가 편안해야 내 식구도 도우는 거다? 근데 내가 편치도 않는데 내가 누굴 도와요? 언니가 도와봤자 또 얼마나 돕겠어? 어? 맞잖아. 언니부터 행복해야 남을 되돌아보고 누구한테 이렇게 해주고 하지 언니가 지금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나는 의미 없다라고 봐. 어? 그리고 건강은 지금 뭐 자궁경부암 지금 몇 기예요? 초기예요? 뭐예요? 초기에 잡았다가 3기로 갔다가 지금 지금은 이제 다시 초기로 돌아와서 그냥 보고 나왔어요. 그거는 치료는 잘 받으시되 꾸준히 하셔야는 될 것 같아. 근데 언니 자체에 그렇게 잔병치레를 하던가 이렇게 조금 크게 아프던가 이러면서 언니가 지금 명을 이어가고 있거든. 근데 언니 명 되게 길어. 욕을 먹고 자라서 그런 건지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산대.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살으려면은 내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불안하게 살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건강은 어차피 나가는 삼세 그걸로 땜했다고 치시고 지금 이동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집을 이사를 하거나 나오고 싶어도 그거에 대한 실패수라는 거지
언니가 뭐 투잡을 뛰거나 뭐를 하거나 일거리를 알아보면 뭐 하나는 생기기는 하겠어. 아, 글쎄,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막힌 거가 없는데 2016년도에 좀 막히고. 아니, 그거는 삼재여가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언니 지금 투잡하고 싶다면 이동수 들었잖아. 언니의 고민이 지금 이동수야. 내가 보기에는 제 고민 그래요. 언니 고민을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이동수이 그거 딱 하나인데, 집을 이사를 하는 거는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오갈 데도 없고 그냥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다른 일자리를 하나 더 생겨서 내가 뭐 하는 일이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재택근무를 하든 뭐를 하든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돈 부지런히 모아서 집을 하나 얻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 식구들 도와주지 말고 해. 그래야 돼. 언니네 집안에 업황아리를 뭐를 모셔놨는데 그거를 없앴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벌전이 따라가지고 집안에 식구가 누구 하나 잘 되는 사람이 없고 다 힘들게 사나 봐. 어머니는 뭐 좀 사셔? 아버지는? 엄마는 제 이름으로 된 그... 아니, 재산이 있거나 뭐 조금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다 힘들잖아. 언니 혼자? 이 불편한 몸으로? 동생도 거두고? 엄마도 걷고? 아버지도 거두시고? 언니네 집안이 이혼하는 사람들은 많아야 된다라는데 엄마 아빠는 이혼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안 살고? 따로 사셔? 그럼 여기 엄마 살피고 여기 아빠 살펴? 대박이네요. 동생은 몇 명이야? 여동생이랑 남동생. 29은 남동생? 여동생은 몇 살인데? 37. 언니가 36, 한 살 어린이. 한 살. 돼지띠, 엄마랑 같은 돼지띠 8살. 오메. 정신 나가면 오래 산다고 어머니도 오래 사실 것 같아. 근데 죽고 싶다, 귀찮다, 뭐 참은 아닌데. 엄마가? 네. 그리고 남동생도 막 죽고 싶다 그러고. 그러고 도와주면 또 막말하고 또 연락 안 하다가 또 가고. 꼭 식구들을 보살펴야겠어요? 진짜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언니 살꽁리부터 하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뭐 말해봐. 네. 뭐. 저도 방법을 잘 모르겠어. 방법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그 일거리 찾아. 찾고 돈 모아서 집어넣어. 10원짜리 하나 보태주지 마. 언니가 마음이 편할 때까지. 언니가 의식주가 편안할 때까지 남을 돌보지를 말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거고. 네. 언니는 교회랑은 좀 안 맞아요. 네, 제가 좀 생각이 좀 그래서. 네, 맞아. 맞아. 교회랑은 안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제사 지낸 거 다 지냈어요. 맞아. 잘했어. 그거는 잘했어. 뿌리 없는 나무 없고 내 부모가 죽어서 귀신이 돼도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뭐 나 여태까지 키워주셨는데 그래도. 맞아요. 그럼. 근데 뭐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건 잘했어. 그러니까 무시는 못해. 엄마가 이혼을 언제 하셨어, 아버지랑? 16년도, 17년도, 16년, 17년. 작년이요? 작년 1월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빠가 뭐 합의 이혼을 했으니까. 합의 이혼? 이혼만 해줘라 이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압류가 들어왔어요. 아빠가 저 모르게 돈을 쓰셔가지고. 아빠 이름 때문에 압류가 들어왔다가 그걸로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빠가 이제 엄마가 저를 내세워서 규희가 고생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딸이 고생했다 그것 때문에 저를 내세워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유야 있겠지만 이혼하는데 사이 좋은 부분은 이혼 안 해. 이유야 있겠지만 과거로 돌아보면은 부부가 떨어져 있어.
부부는 죽어서도 붙어 있어야 된대잖아. 이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뭐 타고난 사주도 있겠지만 언니네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떨어져 있어. 그거 붙여놔야 돼. 그래야 이혼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좋은데 가시게끔 길 닦아드려야 돼. 그래야 이혼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언니도 그래서 결혼해도 장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김씨 아저씨가 어? 예전 같지 않다고는 했잖아.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 아저씨랑 이 상태로 언니가 계속 가족들을 돌봐주잖아요. 언니 그럼 이 아저씨 굴레 벗어날 수 없어요. 결혼까지 간단 말도 나와요. 근데 맞으면서 평생 살 거야? 한 번 때리는 게 무섭지? 두 번은 쉽고 세 번은 더해. 안 죽이면 다행이야. 이게 눈이 눈빛이 변한다. 그러니까 안 죽이면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언니가 마음 잡고. 근데 뭐 힘들다는 얘기 들으면 또 마음 약해가지고 신경 쓰이고 해줘야 될 것만 같고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애껴가지고 식구들 해주면 좋은 소리 못 듣잖아. 네, 맞아요. 대박이란 다 기대했는데 어디 기대사니. 건강하게 잘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나는 있잖아 별의별 사람들 점을 다 보지만 언니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 처음 봐. 차라리 있잖아 내 부모가 없고 내 형제일신이 없으면 아 나는 원래 외톨인가 보다 하고 내 앞길 내가 알아서 살면 괜찮거든. 근데 이거는 줄줄이야 줄줄이 지금. 네 맞아. 밑도 끝도 없어. 항아리가 다 깨져 있어. 여기 메꾸면 저기 메꾸고 맞아요. 저기 메꾸고 나면 또 여기 비어져 있고. 맞아요. 아 그래서 그냥 복이 없나 보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복이 없는 게 아니고 뱃속에서부터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듣고 자라서 언니가 이렇게 사는 거래. 못됐대. 병원까지 갔었으니까 안 난다고? 그런 얘기를 또 엄마가 엄마 입으로 해? 다 해요. 다 엄마 아빠한테도 듣고 엄마한테도 듣고 저 20살 넘어서까지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언니는 원래 명도 길게 갖고 태어나고 복도 갖고 태어났거든? 근데 언니 팔자로만 보면 그렇지만 뱃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깎아먹은 거야. 그 머리도 좋다 그러고 어 맞아. 네. 경력 쌓아서 이제 14년 차인데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고 했는데 그리고 좀 여자로서 험한 일도 겪었어도 잘 이겼어요. 근데 하, 이거는 못 이겼어요. 근데 이제 이거 네. 어떤 거? 지금 남자친구? 네, 그거랑 그러면서 이제 집안 봐야 되니까 엄마가 원래 대전에 있거든요. 네네. 있고 집이 원래 대전이에요? 네 원래 대전이에요. 저는 원래 의정부에서 태어나가지고 2살 때 대전에 가서 근데 저는 또 놀았어요 어릴 때부터. 남손에 자라고? 네. 남손에 자랐다고? 이게 따라 떨어져서 그러니까 혼자 기숙사로 나와가지고 아니 그니까 뭐 엄마 품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뭐 할머니 손에 자라도 아니면 기숙사 생활을 하던 기숙사에서 혼자 따로 뭐 이렇게 집을 나와가지고 혼자 네, 하던 혼자.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에 앉자마자 부모 그늘이라고 는 없다고 있어도 근데, 없다고 근데 아 이거는 버티기가 좀 어렵고 이게 어렵지. 남동생이 또 지금 이 문제에 있으니까 또 이혼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이혼해? 남동생? 네 남동생이 이혼도 잘 진행하는 경호생? 29살짜리? 네.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그 지금 재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개인위생 그것 때문에 엄마가 지금 집을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다 쫓아오고 그래서 그건 남동생 때문에 지금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동생이 작년에 들어가도 들어갔었어야 되는 운이야. 네 그만큼. 근데 그걸 제가 막았어요. 벌금 다 내고 막았는데 뭐 또 근데 또 해결해야 될 게 또 있는 거야? 아니면 일을 저지른 거야? 얘가 모르게 도박도 해요 지금. 아니 그렇게 나와. 그리고 다른 여자도 있어요. 여자가 끊이질 않아요.
아니 여자가 끊임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다 생활비 없었어. 아니 그니까 6천만 원 그거를 야 너 돈 어디 썼어 이러면은 생활비로 썼다고 얘기를 한대. 맞아요. 언니한테. 맞아요. 그리고 남들이 보면은 그냥 승질 더럽고 좀 한 석갈 하나보다 라고 알고 무당이 봤을 때도 점집에 가면 얘는 뭐 가물이야 뭐 박수 팔자야 신받아야 된다 이러잖아. 근데 얼핏 보면 신기야 자세히 보면 똘끼야 이거 지금. 맞아요. 천방지축 통제가 안 돼. 제어가 안 돼. 고삐 풀린 망아지야. 어? 근데 이거를 뒷바라지를 한들 언니가 이걸 어떻게 제어를 할 건데. 이런 거는 그냥 있잖아 꽁꽁 싸매나 작두로 눌러버려야 돼. 아, 제가 지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제가 자살하려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하지마 그런 거 안 해봤고 대신 내가 죽어야 끝나나 생각하고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 많다고. 어? 그래서 이 동생도 장가가지고 그런가 봐. 이거 전 보면 한두 곳도 없어 언니야. 맞아요. 2박 3일 전 봐야 돼 지금. 저희 아 예 맞아요. 2박 3일 전 봐야 돼 지금. 집구석에 하나하나 다 문제야 지금. 누구 하나 지금 똑바른 사람은 언니 하나야. 맞잖아. 언니 하나인데 언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독박을 언니가 지금 다 썼어.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이 돼버렸어. 아니야 언니가 멀쩡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주변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 돼버렸어요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원망은 다 듣고 그래 내가 너를 안 낳으려고 했다. 아유 그런 얘기는 한계를 듣고 한계를 흘리셔. 근데 그런 얘기도 괜찮아. 이제는 이니베가 괜찮은데. 근데 거봐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가 이거를 진짜 뭐 이거 방송에 나가고 내가 욕먹을 수는 있겠지만 아, 안 돼요. 아니 진짜 있지 해줘도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어?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네 살꿈이나 해라 이 말을 하나 봐 지금. 그래서 아무튼 남동생을 놓고 난중에 다른 점집을 가든 뭐를 하면은 얘 보고 신받으라 그러는데 아니야 얘 그냥 단순 똘끼야. 다행이네요. 저는 그 정도 말하니까 이상하는데. 아우 단순 똘끼예요 그냥.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돼. 지금 지난 식구들 다 그래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얘만큼은 아니어도 다 안 돼요. 언니 식구들 뒷바라지 하지 마. 이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생각하고 혼자 사셔. 좀 외롭겠지만 혼자 사셔. 혼자 사시고 어? 언니가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있으면 조상에서도 신령에서도 주변에서도 도울 귀인이라도 나타나고 언니와 네, 인연은 나타나. 그치? 인연들은 자꾸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잖아. 그리고 지금 그 맑은 귀인이라 물에 귀인이라 그러나? 그런 분들도 많아. 그럼 도움도 많아. 언니를 보면은 맑은 물 속에 식구들은 흙이야. 조금 있잖아 흙이 밑으로 가라앉을만 하면은 한 번씩 누가 이렇게 손으로 휘집어 나가지고 흙탕물이 돼. 언니가 지금 딱 그거야. 언니가 그렇다고 구슬한다고 언니 인생이 편안해지겠니 뭐를 하겠니. 구태도 답이 없어. 언니는 언니부터가 마음부터 고쳐먹어야 돼. 독해져야 된다고. 아니 언니 굿한다고 이 또라이가 정신을 차리겠어? 아니면은 엄마가 멀쩡하겠어? 치매 걸린 엄마가 멀쩡하겠어? 아빠가 정신 차리겠어? 응? 맞잖아. 맞아요. 그래서 언니는 오늘 마음가짐 어? 딱 잡고 아 앞으로 나만 봐. 나 자신만. 내 행복만. 어? 그래서 언니가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도 나타나서 언니 왜 이렇게 혼자 있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김씨 아저씨랑은 아니야. 언니가 계속 동생 뒷바라지하고 뭐 하잖아? 언니 이 아저씨 굴레에서 벗어나지도 못해. 팔재 없는 돈으로 식구들한테 다 어?
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들었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계속 평생 두들겨 맞고 사는 거야.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인 거고. 죽을 것 같아서 처음에 나왔는데 집에서 갔는데 그래, 여기서 암인 걸 알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래, 여기서 집바닥 찾아 죽어요. 누가? 우리 엄마가.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이 남자친구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화난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전 집안 얘기를 안 하고 갔어요. 대신 이제 그 얘기는 아니 근데 지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맞아요? 저 김씨 아저씨가 언니 좋다고 따라다녔다는데 맞냐고. 네. 그러니까 지 좋다고 쫓아다녀놓고 왜 지랄이야. 근데 저한테서 다른 사람이 보이네요. 미친 새끼네 씨발. 이제 이렇게 퇴마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행위도 막 하고 이제 그것까진 참을 수 있는데 이제 때리니까. 근데 이제 막 아 이분 뭐 하시는데 퇴마하는 행위를 하세요? 그냥 요즘에 방송이 너무 많이 배려놓나 봐. 지가 뭐 된 줄 알아? 근데 그 두 번을 아는데 다시 들었어. 정말 심하게 때리죠? 이 사람이 언니. 네. 맞아 죽는다는 말까지도 나올 정도면 장난이 아닌가 봐. 소리 지르면 더 돼요. 그러니까 소리도 못 지르게? 네. 그 제가 이렇게 맷집이 좋거든요. 이렇게 부모님한테 그런 게 있어서. 근데 맷집이 좋은데 계속 소리 때리면 이제 더 나는 거죠. 둘이 다 자거든요. 침대 그니까 성질을 건드리면 안 되고 원래 저도 좀 조용해요. 차분한데요. 언니 그건 차분한 게 아니고 병신이야. 언니 지금 하는 행동이 미안해. 이런 말 대놓고 해서. 근데 어? 아 근데 끔찍했어. 그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그걸 왜 꼭꼭 숨기고 왜 힘든데 말을 못해. 하죠. 근데. 얘는 원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은 아 부모가 됐든 뭐가 됐든 어? 야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 여기서 살게 이런 말도 못해요? 엄마가 됐든 뭐 동생 집이 됐든 못해요. 엄마는 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 포기 못한다고 해서 언니네 집인데 제 집인데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제 혼인신고해서 나가면 이제 연구임대 아파트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법으로. 요즘은 법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았는데 나와야 되는데 그 돈 그게 이제 없으니까 제가 혼인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제 살 길을 그래서 살 길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뭘 저는 저 잔액 하나 없이 영원으로 해서 다 쏟아붓는데도 끝이 없는 건 어떡하나 싶은 게 끝 없어 언니. 정신 차려. 진짜 안타깝고 안쓰러워. 그래서 뭐 1,000원 하나 쓸 때도 막 달달달 떨고. 내가 얘기했잖아. 안 먹고 안 쓰고 애껴가지고 해줬는데 해준 뭐 하냐고 좋은 소리 못 듣는다고. 언니가 그렇다고 어?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걸 먹기를 했어. 뭐를 했어. 언니 못했어. 하다못해 뭐 내가 사고 싶은 립스틱을 맘대로 사. 화장품을 맘대로 사. 저 스킨로션 나 그래.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나도 몰라. 나도 아는 얘기야. 그런 거 안 사고 싶어? 사고 싶지. 그치. 어? 근데 언니가 그런 걸 안 사고 평생 안 써보니까 내 입에서 화장품 얘기가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뭐 장애가 있으니까 다리가 불편하니까 뭐 구두나 치마는 못 입어도 화장품 쓰는데. 그럼. 근데 안 써요.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언니를 보면요. 그런 것도 마음대로 못 샀대. 네. 그냥 계산이 되니까 이거 안 쓰면 쌀 살 수 있고 뭐 이런 게 계산이 되니까 못 샀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옆에서 난리가 나고 요새는 이모네 집에 와 있었거든요. 엄마가 나갈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 집에는 못 온대요. 왜냐면 남편한테 되게 뭐라고 막 했거든요. 쏟아부으니까 뭐라고 말 못하고 엄마가 김씨 아저씨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더한 거예요. 쏟아부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저를 편을 들어준 거예요. 저는 분명히 생각해서 해준 건데 그러다가 싸움이 붙은 게 성격이 둘이 똑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말을 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엄마를 모시려고 했거든요. 아빠도 모시려고 하고 그래서 양주 집,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산 거예요. 근데 못 갔죠. 그리고 저는 진짜 인사 한 번 안 드리고 집에 이사하러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댁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두 분 다 장애인이셨고,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막내 이모님이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저를 들이신 건데, 아무튼 엄마가 버린 거죠. 기회를. 동생 일이 잘 해결이 되나 그것도. 이 사람 좀 밝히지 않아요? 어? 그치? 근데 이제는 아니 내가 보니까 약간 조금 변태라고 할 만큼 약간 조금 그래. 지금 눈 감고 보는데 그렇다고 막 잘생긴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있잖아. 나이에 비해서 좀 들어 보여 또. 어? 맞아? 생긴 게 맞냐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방금 눈 감고 보는데. 근데 이제 나이도 안 낳는다고 먼저 말하고. 누가 이 남자가? 네, 안 낳는데. 나도 안 낳아 이 새끼야 이래. 아이도 안 낳고. 안 해요. 대신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성적으로 엄청 밝히는 사람이야. 맞아요. 근데 언니랑 안 한다면 언니 없을 때 집에서 진짜 있지 혼자라도 하나 봐. 맞아요. 자의라도 하고 진짜 하루 종일 그런 거에 꽂혀 있는 사람이야. 심하지? 그래. 그러니까 뭐 그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 지금 있으면 경험을 말해달라고. 아니 그니까 언니가 얘기하는데 언니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이 아저씨 생김새랑 막 집구석에서 하는 행동이 보이는 거야. 어? 언니 없을 때 언니 아니, 저 있을 때도 해요. 아니 그니까 언니 없을 때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몰라. 나 이 아저씨 지금 모르잖아. 나이가 들어 보여. 들어 보이는데 진짜 있지 한 45씩 먹은 노인네 마냥 그 집구석에서 구질하래. 밝힌다 이 얘기야. 혼자도 하고 뭐도 하고 몰라. 내가 보기엔 변태 같아. 때려 손찌검에 성적인 걸로도 그래. 언니 앞에서 대놓고 해. 와 대박이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개네 개. 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개라고 개새끼. 개새끼라고도 표현하고 싶지도 않네. 쓰레기네. 어떻게 살았어 지금까지. 정신 차려라 진짜 언니. 처음에는 언니가 뱃속에 있을 때 안 좋은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라서 안쓰럽고 안타깝고 막 눈물이 났거든. 언니의 마음이 나한테 전해졌을 수도 있어서 내가 눈물이 난 걸 수도 있어. 근데 인간적인 견해에서 보자면 이거는 눈물도 아니고 이거는 있잖아 여기 한 바가지로 나와. 내가 진짜 꼭 참고 있는 거야. 오갈 데 없으면 전화해. 내가 재워주고 해줄게. 이 사람이 때리면 전화하라고. 어? 언니 밤에 무슨 일 있으면 달려가 줄 사람도 없잖아 언니한테. 없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워낙 무섭게 생겨서 못 잡아요. 이렇게 편하게 동생처럼 생각하고 그래라. 어? 알았지? 이것도 인연인가 봐. 아 근데 저희 동생 일은 좀 어떻게 해결이 돼요. 엄마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 동생이요? 해결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우리 동생이요? 네. 그 관제? 그리고 자꾸 해주잖아? 그러면서 또 사고치고 또 사고치고 또 사고쳐. 너 그 돈 어디서 썼어? 나 생활비 했어. 뭐 했어? 어? 술 먹고 노름하고 기집질하고 이런 거 했으면서 생활비로 썼대. 필요한데 썼대. 말은 천상유수야. 네 맞아요. 말 너무 잘해. 그럼 말은 천상뉴스야. 아빠 잘 봐가지고 있어. 신경도 쓰지 말어. 오빠 생각해. 다 봤어요? 전 다 봤지. 왜 그러고 살아? 잤어?
아니. 아, 진짜 왜 그래요? 돌겠네. 언니, 아. 몰라, 쓰레기 존나 많네. 아. 저는 안 나오는 걸로.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리고 그 삐차려야. 삐차려야 게 뭐 있어? 뭐 있어요? 지역이라니까. 아, 지역 언니랑 크게. 김씨 아저씨라 그랬는데, 뭐. 아, 용비씨. 왜?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안 끊었어. 여보세요? 꺼. 응. 여보세요?